행복함에 푹 빠진 요즘 사랑하는 아내와 저에게 찾아온 천사 빵떡이에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도도한 콧대 자랑해봅니다. 달콤한 신혼 생활에 빠져 있다는 0724 시청자님의 제보인데요. 초음파 사진 속 아이의 코와 손의 위치가 겹쳐져 마치 피노키오처럼 보인다는 예비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이 붉은 원숭이의 해인 만큼 지혜 있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지난 21일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열어 문정수 현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출했다고 합니다. 부이사장으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남송우 이사가 선출됐다고 하는데요. 두 분 모두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세요.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화폐 속의 패션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화폐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화폐 속의 나라별 고유의 복식과 관련된 역사, 자연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4회 해양지식 포럼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부산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글로벌 빅 이슈를 살피며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21일 해운대 소방서는 재송동 리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 및 직업 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안전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와, 우리 아이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겠죠?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가베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개강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친 교육이 진행된다는데요. 엄마가 먼저 배우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겠죠?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반여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청년회가 관내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반여사랑 뽁뽁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캡을 출입문과 창문 등에 부착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네요. 터뜨리지 마세요. 창문에 양보하세요. 해운대구 오삼동 아이파크 부녀회는 소년소녀가장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한 벼룩시장 활동을 통해 수익금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는 노래, 연주 등의 공연까지 곁들인다니 우리 어머니들의 우먼파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부경대학교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요.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감각을 익히며 멋진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간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부산 아이파크는 필드 위 승부욕과 근성 있는 플레이로 부산 수비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용재현 선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더욱 강해진 선수단의 경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권리 취약 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출연자 기본 권리 찾기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휴대하기 편한 포켓북 형태로 나왔다고 하네요.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오는 25일 중증 외상 환자 이송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방헬기로 전문 의사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응급조치함으로써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올림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합창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목도모와 함께 문화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데도 좋은 활동일 것 같네요.